일심정내 신시방삼세 일체세불 일심정내 신시방삼세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아제자득 강론삼자 유언삼보 위작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운견 득수지
대방왕불왕경영수보살약창계나마정세계비로호자나진법시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어래과거현재미래세지방일체제대성금보람전법용 세력고보연보살례대종직건강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동신중주지신주산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주아신중주예신주소신중주아신주뿡신중유공신주 주야신주주신주아수라로라왕인나라마우라와야창제대구반다건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솔천왕천왕타와천대본천왕 변정천왕 광과천대자재왕불가설보연문수대보살보배공덕금광당금광정극금광해광연당구수비당대덕성문사비급여비구회각등오바세장오바이선재동자동남녀기수무량불가설선재동자선지문소사리세제덕원의원선주 승미가해탈여해당유사비모구사선승열바라자행요성견자진 구조구파명지사법보회장여보안무렴조강대강왕무동우파변행해우바라와정자해 파시라선무상승사자빈신바수밀비실지라거사인관자재전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바선 주야신보덕정광주야신이목관살중생신보고중생묘덕신적정음해주야 소일체주야신계부소아주야신대원정진역구오며도원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광변호동자중해현성경도해탈양열양야무승군최적정마라문자득생동자유덕념이룩고살문수등호연보살미진주자법배원진 상수비로자나불러려라장세계조화장엄대범유지방공제세계역구상설법육육육사급여사일십일일역구에세주묘엄절에상무연삼매세계송환정세계로산하여림 사성제광명각군문명범정행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분보살십주범행부 발신공덕명법본불성야마정동거야마정동계참분시병분명무진장불성도설정공 도설천공계참본시배안거십지본십정십동십인보마성기분여수량보살출처불불사열애십신상해 열애소공덕본보열행금열애출이세간부입법계지위신망계동교 삼십구분만가봉성작영신수지초발심시변정가환자여시국토에 지명비로자라불의상조사법성계법성원중무의상제법부동벌레 무명무상열일체정지소지명영진성심신극미묘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일중일체다중일미진중 일체진중역여시무량과즉일념일념즉시무량과구세십세오상주인불연당격별사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성공하이사명연두분별십불보연대인격
능히 외인 삼매중 번출려 이구사의오보 익생만호공 중생수기누이시고 행장번제 파식망상필부등 무연성교차교에기가 수분득자량 이다라니무진보 장엄복계실보장 궁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능히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왕왕불화엄경 강설 제61권 점안을 하고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이 서다림 속의 이 모든 신통 변화한 일을 거듭 펴려고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응당히 서다림을 보라. 부처님의 실력으로 끝없이 넓고 일체 장엄을 다 나타내어 시방법계 충만하였도다. 시방 일체 모든 국토의 그지없는 종류를 크게 장엄해 거기 있는 사자자들 경계 가운데 온갖 모양 분명히 다 나타났도다. 모든 불자들의 모공에서 이장한 법의 불꽃 구름을 나타내며 난 음성을 내어 시방 모든 세계에 가득히 찼도다. 법의 나무 꽃에서 묘한 몸을 나타내 그 몸의 색상이 봄천왕과 같아 성장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나 오고 가는 거동이 항상 고요하도다. 그래의 하나하나 모공 속에서 기사이한 변화몸을 항상 나타내니 모두 다 보현의 큰 보살 같아서 가지가지 모든 상호 장엄하였도다. 서다림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여러가지 장엄으로 미묘한 소리를 내어 새 세상 모든 보살들이 닦아 이루신 일체 공덕 바다를 널리 설하도다. 서다림 속에 있는 모든 보배 나무가 또한 한량없이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중생의 갖가지 업의 바다가 제극기 차별함을 연설하도다. 수다림 속에 있는 여러 경계가 새세상 모든 세상에 다 나타내 저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 시방의 세계 바다 미준수와 같도다. 시방에 늘려있는 모든 국토의 일체 세계 바다 민수들이 열의 모공에 다 들어가서 차례로 장엄함을 모두 보도다. 모든 장엄 속에서 나타난 부처님 중생과 같은 수로 세간에 가득하고 부처님 바다 큰 광명을 모두 놓아서 가지가지로 마땅하게 중생을 교화하도다. 황불꽃 온갖 보배 창고와 가지가지 미묘하게 장엄한 구름 방대하여 허공과 같은 것이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도다. 시방세계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여러가지 장엄한 아름다운 도량 이 동산의 서다림 경계 가운데 가지가지 모양이 다 나타났도다. 일체 보현보살 모든 불자들 백천만급 동안의 장엄한 세계 그 수요 한량없이 중생수와 같거든 이 서다림 속에서 모두 다 보도다. 벌써 입법개품 두 번째 81권인데 61권까지 점안을 했으니까 이제 20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복서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화엄경 처음에 공부할 때 한 3년 동안은 왕복서를 읽었죠. 이 약천계 법성계를 읽지 않고 왕복서를 한 3년 동안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복서는 워낙 이게 뜻이 깊고 함축이 많이 돼가지고 강의를 해도 그렇고 글을 써도 그렇고 도대체가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 강설 다 쓰고 그 다음에 법성계 매월당 김시섭의 해설을 한 것을 이제 번역해서 해설을 하고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그건 이제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꾸준하게 오면은 이제 받게 됩니다 언젠가.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화엄경으로서는 최후로 이제 제일 어려운 글 천하에 또 제일 가는 명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글이라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연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3년 동안 법회 때마다 늘 읽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 딴에는 책은 작지만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앞에서 그 입성 스님이 건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책은 건당 하시는 스님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 뒤에 하면은 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다음 주니까 그래서 이 책은 내가 가슴에 아껴뒀다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건당하는 스님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공양 올린다 하는 그 의미를 일부러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을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짧은 글이지만 제일 내가 심혈을 기울인 내용이고 또 그만치 글이 깊고 또 환경 81권이 전부 함축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우리 옛날에 원문을 늘 우리가 한 3년 동안 읽었듯이 원문을 한번 다시 읽는 것으로서 저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10페이지. 그 늘 읽던 게 되나서 아마도 친숙하리라고 믿습니다. 10페이지 넘겨서 뭐 그 중간에 점 찍고 제1문 뭐 표고 종체 제2문 별탄 능전 뭐 이런 과목은 빼겠습니다. 그걸 빼고 그대로 원문만 쭉 이렇게 한번 옛날 생각도 하고 하면서 그 읽어 넘기는 것으로서 이 책 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대방광불 화엄경 소서 당 청량산 대화엄사 사문 증관 찬설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론이라 화엄 증거의 유여하고 초은사의 행출자는 기유국계여며 부열 현미하고 소악심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과해인하며 왕양충용하고 광대실비자는 비유 대방광불 화엄경은 인저 고하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각시성하사 승은행이 미륜하시며 혼허공이 최성하시니 부유만등이나 탕무선진이로다. 다음 지혜지 정파가 허함만상이요 교성공지 마누리 돌락백천이로다. 불기수항하사라 칠처법계 하시며 무의후제하사 창구의 초승이로다. 진경각지 유동하사 피난사지해 하시니 원음낙낙하사 해시차리 돈주하시며 주반중중하사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나 이 전지 성상이 찬연이요 담담 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한이로다. 양내 천문 잔주라 여 중전 위 홍원이요 만덕 교기라 섭 군경이 본속이로다. 지 지하여 명 진체어 만화 지역하고 현 덕상어 중현 지문이로다. 용번흥이 항려하고 지주감이 상경이로다. 진망교철이라 즉 본심이 견불수며 사리쌍수라 의 본지 구불지로다.
이수사변이라 저 일다 연기지 무변이요. 사덕이용이라 저 천차설비 무해로다. 고덕 십신여연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경수로다. 광대적 이거무관이요. 진모포랍이 무해로다. 병연재현은 유피개병이요. 구욕동신은 방지해적이로다. 일다무에는 등허실지 천등이요. 은연구성은 사추홍지 편호지로다. 중중교령은 약재망지 수지요. 염념원용은 유성홍지 경세로다. 군문중척은 야운기 장공이요. 홍은행군피는 비화계 금상이로다. 약부고 불강이라 즉 적행보살도 폭시리너 용문이요. 신불가규라 즉 상덕성문도 두 시청의 가회로다. 견문종이라 팔람이 조십지지계하고 행제궁이라 일생의 원광극지가로다. 서자 분신의 중해 돈정의 임중이요. 상황해선의 육천이 도성의 은하로다. 계명동묘하니 지만불이여 초신이요. 기남구하니 이는 불이여 모공이로다. 부미진지 경건적 염념과성이요. 진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로다. 진가위 상항지 묘설이며 통방지 홍기며 칭성지 극단이며 일성지 요계야로다. 심사현지하고 강남여경하니 비유고일이 여천에 탈중경지어요. 순위행해 낙군봉지고로다. 시로보살수비어 용궁이요. 대현철량어 동하로다. 고유정법지대에도 상익청의원을 행계라 상계지시에 우사현화하고 항공성주하며 득재영산하여 발사유동하니 기무경약이리요. 제칭대방광굴화음경자는 즉무진수다라지 총명이요. 세주묘품제일자는 즉중편이류지 별목이니라. 대의광경 광의정법 자지하고 현행지 묘의하며 저부변지 해야하며 작종고지 상규로다. 불급제왕을 병칭 세주요. 본문 일정을 부은 이류 이창 품명할세 관군편 2층 제일입니다. 사경이 유 39품하니 차품이 건철세 고로 운대방광골 화엄경 세주묘음품 제1이라 하니라. 그전에 항상 있던 글인데 또 이건 사실은 늘 읽어야 될 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자세히 설명한다고 뭐 예를 들어가면서도 설명하고 또 인용도 하고 했으니까 어디 다닐 때 이 책 하나는 늘 지니고 다니면서 그 원문을 쭉 계속 이렇게 입에 익숙하도록 읽는 그런 그 습관을 지니고 또 이제 무슨 뜻인가 싶으면은 또 안에 이제 해설한 부분을 또 읽고 그렇게 하면은 환경 전체를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십지품 중에서 제1환이지 정말 불법에 입문하고 불법에 어떤 신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환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쳐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고 주지 십대서원이라 그랬어요. 이 제일 환희지에 머물게 되면은 열 가지 그 서원을 갖게 된다.
열 가지 서원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재불 공양원이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원이다. 화엄경에서 모든 부처님 하면은 대승불교에서 늘 그렇듯이 특정한 그 어떤 그 분을 지칭해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생명 모든 중생, 모든 사람, 모든 보살, 뭐 우리가 그동안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제불입니다. 제불 공양원. 우리가 뭐 흔히 그 하는 말로 절에서 중생 공양이 제불 공양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참 맞는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보니까 또 환경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그게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바로 그 열쇠로 풀면 된다. 그렇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은 대서원과 이와 같은 대용맹과 이와 같은 대작용을 성취하나니 이른바 광대하고 청정하고 분명한 결정한 지혜 이럴 때 알해자는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것을 내어서 광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지혜를 내어서 이 일체 공양구로서 여러 가지 공양구 저는 늘 법공양 법공양 합니다만은 자생지물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까지도 다 공양에 해당되죠. 그런 일체 공양식으로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해서 영무유여호대 하여금 남음이 빠짐이 없게 하되 남음이 없게 하되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법계 예, 불교에서 제일 큰 것을 지칭할 때 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 끝이 없기가 여기서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그렇죠. 허공은 끝이 없죠. 법계는 광대하죠. 그 다음에 지인 미래제하야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일체 급수에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무유휴식이니라 휴식함이 없느니라 요 모든 서원에는 요 구절이 광대여 법계하며 구경여 허공하야 지인 미래제토록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니라 이게 늘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수지원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받아 가진 원 두 번째 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모든 법륜 부처님의 법의 바퀴를 받아서 받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화엄경을 좋아해서 화엄경 안에 또 우리가 서문에서 읽었듯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화엄경 안에 다 포함되고 일체 수다라의 총명이다 그랬어요. 일체 경전의 총명 전체적인 이름이 대방광굴 화엄경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을 나는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 하나만으로도 훌륭하다. 평생 화엄경만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속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 뭐 아함경이라든지 기타 뭐 법화경 금강경, 무슨 뭐 열반경 등등 중요한 경전을 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읽어야 됩니다. 하며 원서 일체 보 일체불 보리하며 일체 부처님의 깨달음 일체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을 다 지니고 섭수하고 섭수하며 또 원호 일체 재불교,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하기를 원하며 원지 일체 재불법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법 가지기를 원하여 지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해야 돼. 지이다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하나니라. 미래세가 세월이 다 할 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전 법륜원이라 법륜을 굴리는 원이라 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세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사 종도솔천궁 몰하여 도솔천궁에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내려오셔가지고 입퇴했죠. 그리고 주태에 머물렀죠. 그리고 처음으로 비로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출가했고 출가해서는 성도하고 성도하고 나서는 설법하시고 설법하고 나서는 시현 열반 여시던 열반에 드신 것을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계실왕이하여 거기에 어떤 부처님이든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그러한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가면은 이 초지보살은 다 거기에 나아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대중들에게 상수가 돼요. 그 가운데서 제일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에게서는. 그리고 수행정법, 정법을 바른 법을 받아 행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굴리되, 법륜을 굴리되, 광대하이가 법계와 같고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니라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수행 이리원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상대적인 원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또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보살이 광대 무량해서 보살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불괴 부잡하며 상충되지도 않고 그 말이에요. 불괴 괴짜는. 그리고 섞기 뒤섞이지도 아니하며 우리는 중생심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여놓으면은 그저 서로 견문이 다르고 소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늘 부딪히고 뒤섞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체 보살은 초지에 오른 보살만 하더라도 불교에 부잡하며 또 섭제 바람일 하여 모든 바람일을 다 보섭해 육바람일 내지 십바람일까지 그 외 부수적인 모든 수행 모든 바람일 이것을 전부 섭수해서 정치 제지하며 초지 환희지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를 잘 닦는다. 그런데 보살행으로서 모든 보살의 수행을 다 닦는데 어떻게 닦느냐 이게 수행 1위원인데 이게 이제 육상 원흉이다. 또 육상이다 해서 화엄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학자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 논문도 여러 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우선 말씀드리면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총상과 별상은 상대적인 거예요. 두 가지라. 동상, 이상도 상대적인 두 가지인 거라. 그다음에 성상, 괴상도 상대적인 거라. 요게 이제 육상이에요. 근데 이 육상을, 뭐 사전에 찾아봐도 상당히 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오히려 해놨어요. 본 뜻은 간단해요. 소유보살행을, 총상, 성상, 괴상의 소유보살행, 그 두 가지 방법의 보살행입니다. 여실설하야, 여실하게 설한다. 이건 뭔가 하니, 보살행의 여섯 가지 모습. 전체적인 총상 별상부터 봐요. 총상하면 전체적인 보살행. 그 다음에 낱낱 보살행. 보시면 보시, 지계면 지계, 인욕이면 인욕. 뭐 우리가 공부면 공부, 참선이면 참선. 이 모든 게 보살행인데 그것을 낱낱이 이야기하면 그게 별상이고 그 전체 보살행 수행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한꺼번에 뭉뚱그리면 그게 총상입니다. 간단해요. 보살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체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이 건물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 총상하면 집 한 채야. 그런데 집 한 채는 어떻습니까?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대들보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문종이도 있고 온갖 것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별상이에요. 보살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낱낱이 예를 들어서 문까지 다 달아놓고 창문에 종이를 창문에다 종이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그 집 안에서 잘 수가 없어요. 종이 한 장만 안 발라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부분적인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게 총상별상의 보살 수행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상이상하는 건 이제 동이 같다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같다 하는 것은 총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하는 것은 또 역시 별상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적인 공통적인 보살행이 있고 개별적인 보살행이 있다. 다른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석가래하고 대들보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면서도 그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의 완전한 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대중이 뭐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전체 대중을 이루고 그래서 전체도 중요하고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고 보살행도 육바람이나 십바람이나 온갖 뭡니까 인위예지라든지 사서법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온갖 보살행이 다 필요하면서 또 개별적인 것도 역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계상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전체가 다 함께 했을 때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상은. 그 다음 괴상은 이제 완성이 되면서도 또 하나하나 서로 상충되는 입장도 있다. 그게 이제 괴상이에요. 건물을 두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사람의 그 신체를 두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대중을 두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어느 사찰을 두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설명하다가 보면은 이게 만물을 설명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딴 길로 갑니다.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그거 보십시오. 소유 보살행을 성상 계상의 소유 있는 바 보살행을 보살행에 국한되어야 돼요. 보살행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딴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학자들 그 논문을 보면 전부 무슨 다른 이야기 다 해놓고 그랬어요. 보살행을 개 여실설하여 다 사실과 같이 설해서 교화 일체오되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되 연기 수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받아 행해서 행하게 해서 심득 증장오되 마음이 증장함을 증장하여지다라고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수행을 해서 온갖 보살 그러니까 참선만 해도 안 되고 경전만 보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을 가지고 딴 사람이 이제 또 서로 비판해도 안 되고 그래 이제 내가 근래 그 신도님들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 한 두 달 두 서너 달 전에 내가 이제 자다가 하도 몸이 아파서 이제 고함을 잘 치거든요. 하도 아프면 이제 고함 치면 조금 덜 아파요. 그거 알아, 선들 알아야 돼. 되게 아플 때 고함 치면 덜 아파요. 하야 해버리면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좀 덜 아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서 나온 말이 다 옳다, 다 맞다, 다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한번 했어요. 좋다, 다 좋다, 옳다, 다 옳다, 맞다, 다 맞다. 이게 그 도리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수행을 우리가 뭐 좀 유별나게 한다고 해서 그거 자기 의견하고 안 맞고 자기 습관하고 안 맞고 자기 수행 방법하고 안 맞다고 그걸 비판하고 그럴 일이 아니야. 다 맞아. 다 오라. 다 좋아. 그래 버리니까 세상 시비가 다 뚝 끊어져 버렸어. 그 세 마디가 세상 시비를 다 끊어버리는 거야. 다 옳다, 다 맞다, 다 좋다 말이야. 이게 화엄의 도리를. 화엄의 도리를, 뭡니까? 우리가 이제 화쟁론, 원효 스님이 화쟁론 가지고 또 학위를 수십 명이 또 받았잖아요. 화쟁론이라는 게 뭡니까? 쟁, 다투는 거, 서로 의견 다른 거, 그걸 가지고 조화롭게 융화시킨다 하는 게 화쟁론이다. 근데 그게 그 화엄의 그 사상이거든. 화엄 사상이 뭐예요? 결국은 소승불교도 옳다, 대승불교도 옳다,